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시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업으로 수성 쌀밭이온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공시 자체는 어제 장중에 전해지긴 했지만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주면서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수성 쌀밭이온은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성 쌀밭이온 투자 조합 조합원에서 대주주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믹스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상증자 150억 원 그리고 전환사채 270억 원을 통해서 경영권 양도 계약을 해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수성 쌀밭이온이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무인화나 자동화 추세에 맞춘 다변화에 나선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무인 청소 로봇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수물류용 장비 제조업체인 수성 쌀밭이온이 웹툰 플랫폼 투믹스로 인수된다는 소식, 오늘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공시 사항입니다. RF세미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진평전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4,249원이고요. 이번 납입으로 진평전자가 RF세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진평전자를 통해서 앞으로 RF세미는 배터리 사업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진평전자와 함께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를 연간 최대 5천만 셀에서 1억 셀까지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배터리 판매뿐만 아니라 고도화 패키징이나 ESS 판매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2차 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기업으로부터 공급 문의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변동성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가줬습니다. DB의 상한가는 행동주의 펀드인 KCGI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을 상대로 주주 서한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주주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강성부 펀드인 KCGI는 DB하이텍의 주식을 7% 보유하면서 현재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CGI는 금일 어제 DB하이텍의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담은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재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그리고 경영 효율성 제고, 또 주주 권익 증진 등의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KCGI 측은 DB하이텍이 사실상 지배주주에서 개인 회사와 약 660억 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진행해 봐 있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의문이다라고 제기했는데요. DB하이텍 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워낙 방대하고 또 회사의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코트렐과 뉴인텍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나란히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동시에 하한가로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먼저 KC코트렐부터 확인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을 목적으로 보통주 1,460만 주를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예정 발행가는 2,4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고요.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인텍은 2,080만 주의 새로운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신주 배정 기정일은 오는 7월 5일이고요.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